네, 아이의 꾸밈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배우고 노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유쾌하게 풍자합니다. 새로 나온 책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 배우고 꾸밈 없는 언어로 표현하는 아이와 함께 세상을 배워가는 날들을 기록했습니다. 안미옥 시인의 첫 에세이, 조금 더 사랑하는 쪽으로입니다. 이사로 만날 수 없게 된 친구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를 보며 그리움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생각하고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엔 안 무서웠어, 재밌었어 라고 천진하게 말하는 아이를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삶이 사라질까 두렵다는 작가의 말에 아이를 돌보는 나 또한 자신의 일부라는 의사의 조언을 들려주며 무언가 조금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많이 걷고 그렇게 매일 조금 더 잘한다고 말합니다. 난임병원에 다니며 어렵게 가진 첫째 아이와 일이 들어오기 시작할 즈음 갑작스레 생긴 둘째, 임신과 동시에 퍼지기 시작한 팬데믹까지 일과 육아 모두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워킹맘의 고군분투기 장편소설 어쩌다 노산입니다. 청천벽력 같던 임신은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경력에 지장을 줄 것이란 우려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노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유쾌한 방식으로 풍자하고 아이를 낳아 돌보는 기쁨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을 보여주며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